만나면 좋은 친구 MBC. 태권도. 여러분, 제가 멋지지 않나요? 제가 태권의 기운으로 여러분들에게 활력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아자! 세계 태권도의 중심, 전 세계 1억 5천만 태권도인들의 힘찬 함성으로 비상하는 우리 민족 전통 무술 태권도. 출구 없는 그 매력으로 지금 빠져보시죠. 무주군 설천면에는 축구장 324개 넓이의 태권 성지 태권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는 이 수많은 국기들이 모두 태권도 회원국이라고 합니다. 정말 태권도 대단하지 않나요? 국제 태권도 대회가 열리는 태권도 전용 T1 경기장으로 우선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태권도연에 와봤는데 네. 여기 뒤에 있는 이 동상도 뭔가 기세가 느껴지고 그렇죠. 네. 태권도는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 태권도의 성지인데요. 태권도인들은 누구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또는 그 이상 이곳을 와보셔야 하고 오고 싶은 그런 곳이고, 그 반면에 2023년, 2024년 한국관광백선에 선정된 국민 누구나 올 수 있는 여가 관광지입니다. 태권도원은 2014년 설립 이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고 태권도와 관련된 모든 것이 있는 곳입니다. 자연 속 치유와 힐링을 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이죠. 태권부위를 여기서만 하다니 진짜 감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사님. 안녕하세요. 1층에서 태권부위를 보고 왔는데 너무 늘름하더라고요. 멋있죠? 그럼 태권도의 역사는 얼마나 됐나요? 태권도는요, 우리나라 전통 맨손 무예에서부터 기원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스포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 길이가 곧 태권도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익인간 건국이념이 곧 태권 정신. 태권 동작을 하는 토용들은 우리 태권도의 기원을 보여줍니다. 저희 이 가운데 보시면은요, 1790년에 편찬이 된 무예 도보 통지를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1790년 정조대왕님이 직접 편찬을 명령해서 만들어진 무예 훈련서인데요. 선수가 스스로 훈련을 할 수 있게 보일 뿐만 아니라 각 선수들이 함께 대련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외란과 호란을 치른 뒤 태권 동작은 군용 무술의 교본이 됐는데요. 백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태권도 박물관에는 메달을 비롯한 태권도 자료가 3만여 점이나 전시되어 있답니다. 이제는 명인관으로 가볼까요? 자, 하나, 둘, 하나. 절도 있는 태권 동작 너무 멋진데요. 태권도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전국에서 이곳을 찾는답니다. 친구, 아까 봤는데 너무 잘해, 너무 잘해요. 언제부터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6살 때부터 해서 8년 했어요. 우리나라 국기니까 이제 자부심도 생기고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아요. 사모님, 저 태권도복 다 갈아입고 왔어요. 네, 좋아요. 너무 잘 입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태권도를 하기 위해서는 양말도 벗어야 돼요. 아, 양말도 네, 벗어야 되나요? 바로 태권도 할 준비하고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준비가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태권도 한번 배워볼 건데 태권도의 서기 동작과 지르기 동작 그리고 발차기 동작을 한번 배워볼 건데 이제 그 발차기는 수많은 발차기 중에 제일 기본 발차기인 앞차기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치고 태권도 6단 사범님의 원포인트 레슨! 강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마음 따로 몸 따로지만 정신 차리고 다시! 한 번 더! 둘! 어디 보라고 했어? 내 발끝! 발끝! 셋! 핫! 둘! 앞!
자, 이렇게 오늘 주먹 지르기 하고 발차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이거를 집에 가서도 꾸준히 연습하시면 여기 상체, 하체 근력 운동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 격파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깨봄으로써 내 태권도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격파를 하는 건데 지금은 살짝 배웠으니까 이 한정 정도는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격파 준비! 야! 자, 앞차기 격파 시작! 해! 아우! 태권도인의 길이 멀고도 험한 것을 바로 깨닫는 순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태권도인은 절대 울지 않아요. 아프지도 않고 울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차마입니다. 맞습니다. 심기일전 다시 도전. 준비. 격파. 인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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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원에 오면 반드시 봐야 할 것이 있다는데요. 오, 공연장? 여기는 어디지? 태권도가 무대 예술로 승화된 태권도 공연. 음악과 어우러진 멋진 동작들을 보면 관객들이 절로 신이 납니다. 태권도원 공연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관객분들이 호응을 해주실 때 제일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 국기 태권도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공연에 임하는 편입니다. 와 진짜 어쩜 저래?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여러분들 이 박진감 넘치는 와중에 정말 이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와. 올 때마다 공연이 달라져서 너무 알차고 애기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태권도복 항상 입고 와요. 아 어떻게 네. 너무 귀여워. 우리 애기는 어땠어요? 너무 재밌어요. 태권도 체험관 야분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선생님도 보신 것 같아요. 이곳은 태권도와 IT 기술을 접목한 테마 체험 공간입니다. 모노레일 타고 이제 전망대로 가보죠. 와 여기 오니까 막 마음이 탁 하고 막 펼쳐지는 게 여기 태권도원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네요. 해발 1000m 백운산자락에서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태권도원. 시원한 청량감을 선물하네요. 도복을 입고 하나둘 모여드는 사람들. 하루를 체류하며 태권도를 즐기는 프로그램 태권스테이가 시작됐군요. 오, 유연해!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를 문화 관광 상품으로도 발전시키고 국민들께 여가 생활을 즐기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고 태권도를 매개로 해가지고요. 태권도 체험과 문화 체험 그리고 태권도원 투어 그리고 자유롭게 지역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엄마, 아빠, 아이들 모두가 즐거운 시간. 그래도 힘이 나고 즐겁네요. 온 가족을 만족시키는 태권스테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데요. 좋습니다. 바로. 우리 친구 앞자리에서 열심히 이렇게 춤추던데 어땠어요 오늘? 올 때 좀 기분이 안 좋게 왔는데 좀
몸을 푸니까 좀 기분이 좋고 그 힘이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태권도 체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또 저 아들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태권 정신이 살아있고 대한민국의 멋과 정신을 만날 수 있는 곳. 우리 고유부의 태권도를 즐길 준비가 됐다면 무주 태권도원으로 놀러오세요. 여러분, 이 봄 당진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할 제철 별미가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저랑 같이 맛보러 가보실까요? 날아가시죠, 오늘은. 제철 음식은 보약과도 같다고 하죠. 당진에도 바다에서 나온 봄의 보약이 한가득인데요. 한창 물이 오르고 살이 오른 봄바다의 선물들 지금 만나봅니다. 신선한 해산물이 한자리에 있는 당진 어시장을 찾았습니다. 우와, 신선한 해산물들이. 오, 어머니 이거 쭈꾸미예요? 예. 우와, 만져봐도 돼요? 예. 우와. 우와, 이거 맛있겠다. 우와, 진짜 크다. 어머, 움직이네, 춤을 추네. 어머, 얘 좀 봐요, 어머니. 가리비. 어머. 어시장은 싱싱하고 물건이 좋아서 그래요. 손님들이 많이 오셔. 꾸덕꾸덕 바닷바람에 잘 마른 생선들도 만날 수 있고요. 커다란 수족관에서는 활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사장님, 요즘 뭐가 맛있어요? 지금은 뭐니뭐니 해도 숭어를 드실 때죠. 숭어요? 네. 와, 이거 사장님이 못 잡을 정도로 지금 숭어가 힘이! 원래 이렇게 숭어가 커요? 그럼요. 지금 나오는 숭어는 사이즈도 크고요. 오, 그럼 맛이 되게 다양하겠어요, 구이가. 좋죠. 어렵게 건져낸 숭어를 바로 그 자리에서 먹음직스럽게 회로 떠줍니다. 윤기가 좌르르한데요? 뭐 참기름 바르신 거 아니죠, 저 몰래? 너무 맛있겠다. 근데 이거 어디서 먹지? 먹을 곳이 없는데. 드시는 건 여기 식당 가서 하시면 바로 다 준비가 됩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숭어회를 들고 식당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이거 회 네. 여기서 먹을 수 있다는데 진짜 네. 먹어도 돼요? 네, 상차림에서 드시면 됩니다. 숭어회를 중심으로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는데요. 취향대로 즐기는 꿀팁이 있습니다. 고추냉이에다가 간장 또는 초장. 아주 매니아들은 임에다가 싸먹는 경우도 있고. 방어처럼요? 네네. 그다음에 진짜 옛날 맛을 보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묵은 김치 있잖아요. 익은 김치에다가 싸서 드시는 분도 있어요. 먼저 숭어의 뱃살 한 점을 집어들고 간장에 콕 찍어 맛을 보는데요. 어? 사각사각해요. 네. 단맛도 나고요. 고소해요. 이게 너무 싱싱하니까 아주 탱글탱글해서 사각사각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겨울에 먼 바다에 있다가 봄이 오면 연안으로 돌아오는 숭어는 달고 찰진 맛이 일품입니다. 뭐야, 숭어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신난다. 부위별로 맛과 식감도 다양한 숭어. 사장님 제안대로 김에도 싸서 먹어봅니다. 어머. 고소하니까 배가 된다. 이번엔 묵은지를 올려서 함께 맛보는데요. 그 숭어에 자칫 느끼할 수 있는 그 기름기를 좀 싹 잡아주는데요. 그렇죠. 익은 김치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숙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거와 숙성된 김치의 맛이 어우러지면 또 이게 특별한 조합이 된다고 말씀들 하셔요. 예로부터 제사상은 물론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다는 숭어. 다양한 부재료와 함께 다채롭게 즐길 수 있으니 왜 봄바다의 별미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숭어. 숭어는요. 먼 바다로 이렇게 나가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산란하러 와요. 근데 이제 그때에 지방을 많이 그 흡수를 하고 있고 그 이제 뻘에서 잡히는 숭어들이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잡힌 숭어들을 맛있는 그렇죠. 거군요. 네네.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잡히지만 서해의 숭어는 청정갯벌의 유기물을 먹고 자라 유난히 맛이 좋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숭어도 맛있는데요. 어시장에 오니까 숭어만 먹어도 조금 아쉽네요. 그러면 네. 저희 집 대표메뉴인 해물찜을 한번 드셔보셔요. 살아있는 통통한 낙지를 비롯해 전복이며 가리비, 아귀 등 봄바다의 진미들이 총출동하는 해물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이 집만의 비법 양념을 넣고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식감을 살려줄 미나리와 콩나물 등 채소들을 넣은 후 한 번 더 볶아주면 환상적인 비주얼의 해물찜이 완성됩니다. 저 이렇게 푸짐하게 나오는 해물찜 진짜 처음 봤어요. 해물찜 안 먹고 갔으면 섭섭할 뻔했다. 맨 먼저 크기부터 남다른 낙지를 맛보는데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요. 통통한 아귀도 입안을 꽉 채웁니다. 살아있는 거로 해드린 거예요. 전복, 가리비 다. 생물로 다. 네, 네. 그러니까 신선한 거잖아요. 네, 바로 여기에서. 수족관에서 바로. 수족관에서 바로 가져온 거. 진짜 싱싱하고 남달라요. 쫄깃함이. 어우, 너무 맛있다. 콩나물도. 어우,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아삭한 콩나물과 튼실한 새우를 한 입에 넣으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이야. 오, 양념이 진짜 매콤달콤하다. 네. 이 소스는 집사람이 만들어서 한 5일, 일주일을 숙성시켜갖고 만든 소스예요. 어쩐지 남다르더라고요, 양념 맛이. 이 소스가 떨어지면 드시고 싶어도 못 먹어요? 안 해드립니다. 당진 어시장의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은 해물찜. 매콤하면서 달달한 양념 속 갖가지 해산물들이 입맛도 살려주고 기력까지 보충해줍니다. 아, 여기 당진 어시장 오면요. 네. 만족도가 200% 될 것 같아요. 해산물이 싱싱해서 100%, 또 맛이 좋아서 또 여기서 바로 먹을 수 있어서 또 100% 더해서 네. 200%. 여기서 요거 드시는 것도 있지만 요맘때 또 드셔야 될 맛있는 게 또 있어요. 또요? 네. 봄철 별미를 찾아 성문면의 한 횟집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요즘 뭐가 맛있어요? 요즘엔 다 맛있는데요. 그래도 요맘때는 꼭 이걸 드셔주셔야 되세요. 사장님이 수족관에서 야심차게 꺼낸 것은 광어 아닌가요? 에이, 이거 광어 아니에요? 광어는 사시사철 맛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생긴 거는 광어랑 비슷한데 이거는 자연산 도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 도다리예요? 왼쪽이 도다리, 오른쪽이 광어인데요. 도다리는 입이 작은데 광어는 입이 크고 찢어진 형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진짜 똑같이 생겼다. 네, 이제 요맘철에 이렇게 이 부분에 알이 이렇게 꽉 차거든요. 네. 요 알 때문에 이제 국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와, 네. 그러면 얘로 맛있는 요리 해주시나요? 오늘 네, 그럼요. 기가 막히게. 네, 알겠습니다. 도다리에 향긋한 쑥을 넣고 끓이는 도다리 쑥국은 봄철에 꼭 먹어야 할 별미로 손꼽힙니다. 우와. 아니, 살이 어쩜 이렇게 통통해요? 엄청 통통하죠. 회로 먹어도 맛있기는 한데 요맘때는 살도 연해져서 찌개로 끓여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 쑥까지 같이 조합이 되니까 영양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도다리 쑥국을 드시면 여름에 이제 더위를 좀 이렇게 가신다고 이런 말씀도 있으시거든요. 아, 그러면은 설명하지 마시고 저 빨리 먹어볼게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도다리와 쑥을 품은 국물 맛부터 확인합니다. 야, 아니 쑥감도 너무 좋고요. 엄청 시원해요. 네. 우와. 이거 왜 해장용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술 드시고 다음날 많이 찾으세요. 통통한 도다리 살점 위에 쑥을 쓱 올리면 어떤 맛일까요? 우와. 진짜 연해요. 연하죠. 엄청 부드럽죠. 부드러워요. 흰살 생산 특유의 개운한 맛이 되게 좋아요. 네. 이번엔 도다리 알만 따로 맛보는데요. 입안에서 봄바다가 춤을 춥니다. 오독오독 씹은 맛이 있죠. 너무 커서요. 일단 비린 맛이 안 나니까 없어요. 아이들도 먹기 좋거든요. 도다리 쑥국에는 무와 콩나물 그리고 도다리를 통째로 올려준 다음 물을 부어줍니다.
육수를 저희가 따로 쓰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제 된장으로 좀 맛을 내려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일반 된장이랑 적된장이랑 다시마랑 가스오부시를 이제 갈아서 같이 섞어갖고 이제 숙성을 좀 시킨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도다리와 국물이 보글보글 맛있게 끓어오르면 마지막에 쑥을 올려주는데요. 그래야 쑥이 질겨지지 않고 향긋함도 살아난다고 합니다. 도다리 쑥국은 그 시원한 맛에다가 담백하고 되게 개운하고 깔끔한 맛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도다리를 통째로 찜기에 찐 후 다진 채소와 함께 양념장을 올려주면 맛있는 도다리 찜이 완성되고요. 튀김옷을 살짝 입혀 기름에 튀겨낸 후 탕수 소스를 끼얹어주면 도다리 탕수가 완성되는데요. 사장님의 색다른 도다리 요리들 차례로 만나봅니다. 먼저 도다리 찜부터 맛보겠습니다. 와, 포슬포슬한데요? 아까 도다리 쑥국은 진짜 부드럽게 그냥 싹 녹아내렸다면 찜의 식감은 포슬포슬, 약간 고슬고슬한 느낌? 아 근데 양념이 너무 맛있다. 다음은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이곳만의 특별한 메뉴, 도다리 탕수입니다. 제가 도다리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다가 이런 튀김 종류를 애나 어른이나 다 좋아하시니까 라고 한번 해볼까 해갖고 통으로 튀겨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제 식감이나 뭐 맛도 괜찮고. 도다리 탕수를 살짝 걷어올리자 촉촉한 도다리 살이 드러나는데요. 과연 찜이나 국으로 먹을 때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건 치아로 씹을 필요가 없어요. 입 천장하고 혀만 갖다 대면 진짜 와 이거 너무 맛있다. 도다리 튀김 괜찮네. 괜찮죠? 너무 괜찮은데요? 통째로 튀겨낸 도다리와 사장님만의 비법 소스가 어우러져 이렇게 환상의 조화를 이룹니다. 얇게 튀겨버리니까 튀김옷이 없어. 이게 되게 많아 보이죠? 아니에요. 입에서 삭 녹아요, 진짜. 처음 맛보는 도다리 탕수 맛에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너무 맛있어. 큰일 났어. 어떡해요? 다음에 와서 찜 먹을지, 쑥국 먹을지, 튀김 먹을지 고민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 개 다 먹어야죠. 세 개 다 먹어야지. 세 개 다 먹어야지. 이거 어때요? 봄도다리 코스로 찜으로 밥 한 공기 뚝딱 하고 약간 안주로 탕수 먹고 그렇죠. 마무리 해장으로 쑥국까지. 생각나면 전화 주세요. 봄꽃이 우리 눈을 즐겁게 해준다면 봄바다의 해산물은 우리 입을 즐겁게 해줍니다. 팔딱팔딱 숭어와 담백한 도다리 쑥국으로 봄의 한가운데서 활력을 찾아봄이 어떨까요? 강릉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자리 잡은 깔끔한 건물. 이른 시간부터 분주하다. 뭐요 뭐 하는지 말 좀 해봐요. 궁금해 죽겠어. 지금 일하잖아요. 돌리는 거예요. 세탁. 세탁이라고? 그러고 보니 커다란 세탁기와 큼지막한 건조기까지 제대로 갖추고 있다. 그런데 잠깐 빨래하다 말고 비닐은 갑자기 왜 챙기는 거래요? 아, 수거하러 가는 거래요. 수거요? 맞춤 서비스도 아니고 수거까지 한다고요? 그래 보통 한 7-8건 정도 그 정도인데. 시선이 많이 가는 곳에 떡하니 차지한 건 근무 스케줄표. 저희는 강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강원형 공공이불빨래 서비스하는 빨래방입니다. 강원도에서 예산 후원을 받아서 10개월 동안 노인 어르신 일자리로서 운영되고 있는 빨래방입니다. 전체적으로 30분이 계시고요. 10명씩 해서 3개 조로 나뉘어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교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빨래방 문을 열기가 무섭게 이불을 들고 온 어르신. 가까운 거리에 사는 분들은 이렇게 손수 가져오기도 한다고. 일찍 맡기면 당일 처리도 가능하다는 게 이곳의 장점. 한 1시간 걸리고 이거 한 30분, 많이 나오면 40분. 백두산 저리 가라 카트 위에 산처럼 쌓인 빨랫감. 세탁기 한 대당 한 가구의 이불만 세탁하기 때문에 섞이지 않게 잘 구분해야 한다.
빨랫감량에 따라 시간을 설정하고 작동 버튼을 누르면 본격적으로 세탁 시작. 아까 보니 빨래량이 상당하던데. 예, 계속 돌아가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오늘 다 못하면 내일부터 미루고.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적으시나 했더니. 들어온 거 빨래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 세탁인 거 하고 다. 작대기가 이게 몇 개야? 눈을 똑바로 뜨고 봐도 세는데 한참 걸린다. 겨울 빨래들이 지금 이제 봄 되니까는 겨울 빨래들을 계속 가져. 그러니까 좀 많죠. 어디 가면 우리를 일할 자리가 있습니까? 노인에도 솔직히 일할 자리가 없어요. 그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죠. 운동도 되고 소일거리도 되고. 우리가 활력소가 생기잖아요. 어디 갈 수 있다는 게. 내가 건강한 데까지 우리를 써줬으면 좋겠어. 주민분들이 이불을 손수 가져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빨랫감은 근무하는 어르신들이 직접 방문 후 수거해온다고. 이렇게 가져온 이불을 세탁 전에 맨 눈으로 꼼꼼히 살펴본다. 군데군데 짙은 오염이 있으면 세탁기에 넣기 전에 애벌 빨래는 필수. 고무장갑까지 야무지게 끼고 오른손으로 벅벅벅, 왼손으로 박박박 최선을 다해 문지른다. 하얀 세제, 파란 세제, 온갖 세제를 총 동원해도 안 지워지면. 아, 이불 하나가 너무 지저분해서 우리가 그 세제로 닦은 게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냥 빨아드릴까요? 뭐라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너무 지저분하니까는 우리가 만약에 빨아도 이게 안 지면은 거기를 가져가면은 또 이거 안 지워졌다고 뭐라 그러거든요. 워낙 지저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빨아도 웬만하면 안 질 것 같다고 그러니까는. 아, 그냥 빨아달라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가장 먼저 넣어두었던 빨래가 마무리되고 탈탈탈탈 영혼까지 탈수한 빨래 다음 행선지는 건조기. 터프한 손길을 보니 어디서 한 가닥 하셨나벼. 아, 농사도 짓고 이러니까 할 힘은 있지. 아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합동으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또 3시간 동안 같이 또 말도 서로 나누고 이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 보는 게 제일 좋지. 뽀송뽀송하게 건조한 빨래는 그대로 테이블로 돌진. 건조기 안에서 어찌나 굴렀는지 빵빵하게 잘 부풀어 올랐다. 고이 접어 차곡차곡 캔 뒤 이불 가방에 넣어주면 끝. 어, 어르신 잠깐만요. 이불을 다 빨았으면 주인에게 가져다 줘야지.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래요? 예, 여기다 넣어놨다가 이제 시간 되면 가져오라고 가져가고 그래요. 꽉 찬 데도 있고 다 계속 팔아서 나가니까 하룻밤 자는 건 여만 들어오고 그냥 나가는 건 다 그냥 저 바로 나가고. 수거한 이불을 배달까지 해주는 건 이곳만의 특급 서비스. 창고에서 꿀잠 자는 이불은 놔두고 외박이 무서운 이불들은 빨래가 끝나는 대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간다. 강릉 시내 권은 다요. 주문진도 가고 옷개도 가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서 이불을 세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거해다가 세탁을 해서 배송까지 이제 해다 주는 걸로 이제. 늘해랑 돌봄 빨래방은 강릉 시내 곳곳을 누비지만 아쉽게도 모든 강릉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통과한 지역 주민이라면 다양한 혜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예, 주문진 가셨어요. 여기다 두시고. 끌려 놔도 되겠지요? 네, 여기 좀. 아, 그거 놔두고. 내가 여기 갔다 오면 돼. 다음에 빨리 있으실 때 일로 연락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송하는 도중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어, 지금 빨래를 저기 배송하는데 할머니가 안 계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웃집에 겸. 네, 이웃집에 맡겨놓고 가는 게.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 예, 있죠. 그 정도. 발길을 재촉해 도착한 다음 장소. 얼마나 깨끗한지 이 이불이 내 이불인가 싶어 받으면서도 긴가민가 하죠. 어, 반응은 지금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또 그 이용자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당장 그 참여 어르신들은
뭐 사회 활동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가정 생활에 또 보탬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더불어서 또 우리 그 취약계층 어르신들도 너무너무 좋아를 하세요. 또 위생이나 환경을 저희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만 잘 자도 하루의 피곤이 싹 가신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그 잠을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건 역시 포근한 이불이 아닐까? 누군가의 고단했을 하루의 끝에 깊은 잠을 선사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는 늘해랑 빨래방 어르신들에게 응원을 보내본다. 4.3 75주년을 이틀 앞둔 오후, 제주 아트센터에선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반가운 얼굴이 보이네요. 오랫동안 4.3의 노래를 불러온 민중가수 최상돈 씨입니다. 코로나로 닫혔던 무대, 모두가 너무나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뭐 오랜만이라서 약간의 그 설렘은 생기긴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반가운 마음. 반갑기도 하고. 올해 전야제 무대에는 특별히 뮤지컬 쇼케이스 무대를 선보이게 됐는데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조선을 만들어. 그러다 보니 오케스트라 반주부터 배우들과의 호흡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게 참 많습니다. 어떤 무대가 열릴지 정말 기대되네요. 저희가 이번 75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부르는 바람, 75년 전에 제주 도민들이 가졌었던 어떤 그런 꿈들을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해보자라는 뜻을 제가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특별한 손님도 초대됐는데요. 멀리 광주에서 온 5.18 새벽 청소년 오케스트라입니다. 제주와 광주는 서로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죠. 저희는 5.18 새벽 오케스트라인데 5.18과 4.3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받았던 그런 기억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날이 오면, 임을 위한 행진곡, 벨라차우, 또 잠들지 않는 남도라는 네 곡을 준비했는데요. 이 네 곡을 관객분들이 들으면서 제주 4.3 운동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추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4.3 전야제가 열리는 날,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 일본에서까지 많은 분들이 현장을 찾으셨는데요. 3355 아이들 손을 잡은 분들까지 이번 공연에 거는 기대가 잠옷 큰 듯합니다. 어휴, 금세 빼곡하게 관객들이 찼네요. 첫 무대는 광주 5.18 새벽 청소년 오케스트라입니다. 익숙한 선율로 풀어낸 4.3의 아픔. 광주와 제주, 제주와 광주.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연대가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제주 4.3은 75년 전 끝난 과거가 아닙니다. 해방된 조국, 자주와 평화와 통일을 외쳤던 함성은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꿈입니다.
대금과 기타 연주가 어우러진 크로스오버 무대는 섬세하고 따뜻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줍니다. 예전에 제주에 와서 혼자 4.3 유적지들을 좀 돌아다녀 본 적이 있는데요. 아직도 가슴속에 담아둔 응어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전야제에 제가 참여해서 많은 분들께 이 음악들로 이 제주의 아픔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담담하듯 애절하게 흐르는 선율. 4.3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라봅니다. 제가 상업가수도 아니고 댄스 가수도 아닌데 오늘은 이 노래 중간에 조금 춤을 추겠습니다. 산에 하얗게 눈이 내리면 들판에 붉게 붉게 꽃이 핀다네 님 마중 나갔던 계집 아이가 타다 타다 붉은 꽃 되었다더라 무심한 듯 풀어내는 몸짓에 먹먹한 슬픔이 차오릅니다. 상장 뮤지컬 4월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해방된 땅 배워야 한다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조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들을 여기 사람이 쓰러졌다! 뮤지컬 4월은 해방공간에서 젊은 나이에 해방이라고 한 역사적 경랑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이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산으로 올라가게 됐고 그리고 그 역사의 경랑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운명을 선택해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들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왜 나만 내려가야 합니까? 세형, 넌 꼭 살아서 여기에 별이 된 동무가 있다고 세상에 꼭 말해줘. 워낙에 실제로 이제 이 일을 겪으셨던 유족분들이나 희생자들, 피해를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들 그런 그런 마음을 품고 사신다고 들었어요. 일주일만 기다리랬 내신 뒤 일주일이 70년이 넘어버런. 슬픔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딱 말할 수 없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들 생각 많이 나더군요. 그 한순간에 일출이 70년이 됐다. 참 눈물 나네요. 아주 그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사삼을 얘기할 수 있는 좀 이제 사삼 문화가 고급화가 되고 또 이제 이런 노래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 도민들도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참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4.3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며 뜨겁게 노래한 4.3 75주년.
4.3 역사 왜곡과 훼손으로 유독 아팠던 올해, 더 단단하게 4.3의 완전한 해결과 치유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야겠습니다. 봄이 가득 거 좋아요. 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바닥이 복신복신하네요. 감사합니다. 신발은 다 고무고 플라스틱이 이러거든요. 제 집이.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집신 신을 때는. 집신 신을 때는 다 시기를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장가가서 너무 많이 행복했던 모습들을 잠깐 봤잖아요. 남구 맨발 대학은 지자체 주관으로는 아마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맨발 걷기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남구 보건소는 협업을 통해서 맨발 걷기 시작 전과 끝나고 나서의 혈당이나 혈압을 체크해서 몸의 신체 변화를 체크하고 건강 관리를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내 배가 얼마나.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 그럼 돌멩이였다고 할 때는 아, 그 부분이 약간 지압이 되는 걸로 고맙다. 발을 자극을 하면 뇌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집중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어른들한테는 치매 예방, 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나 정전기들이 땅과 접함을 해가지고 빠져나가서 몸이 건강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완화돼서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고 행복해진답니다. 보통 뒷짐을 지게 되면 이렇게 가슴이 자연적으로 펴지기 때문에 뒷짐 짚고 걷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활짝 펴고 그리고 이제 아랫배 힘을 딱 주고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가리. 엉덩이 춤. 엉덩이 춤을 춰. 엉덩이 춤을 춰. 지금 혈액순환도 잘 되고 소화도 너무 잘 되고 제가 거울 보면 표정이 자연스러워졌네.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맨발 걷는 게 건강의 지름길이라는 걸 제가 몸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 왔으면 좋겠어요. 내 혼자 이렇게 좋은 거 있는 것보다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합시다. 같이 다 건강해집시다. Let's go walking, walking down the street. Walking, walking.